와, 오늘의 미세먼지는 이 빌딩이 보이냐 안 보이냐로 판단할 수 있죠. 아, 이거 빨리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저 이렇게 차들이 많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눈이 왔습니다. 아니,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할머니가 지나간 일은 샷다 나왔어 하시는데, 와우, 명언 폭발이죠? 자, 오늘은 목동 13단지를 산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가 안 다니는 길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살짝 언덕이라서 조심을 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주차장이 이렇게 빼곡하게 자전거 타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주차장은 정말 테트리스 하듯이 차를 주차해야 돼가지고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요. 어, 여기는 고양이도 있군요. 여기는 이제 저층입니다. 나무가 이렇게 예쁘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사실 벤치가 있는데 여기 살짝 젖었고요. 여기 눈 보이시죠? 눈이었어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아침에 우유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비트를 갈아먹는데 우유가 없기 때문이죠. 여기는 바로 테니스장. 제 방에서 보이는 테니스장입니다. 이렇게 눈을 A.S.M.R.이 되겠고요. 눈을 밟으니 눈이 정말 쌓인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아주 반갑습니다. 지금 1월 거의 말이 다 돼가는데 이제야. 여기 보시면 이렇게 테니스 코트가 3개나 있는 이 테니스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뭐랄까 로망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제 테니스를 구경할 수 있게 좀 오픈을 해놨어요. 아, 테니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여기 이렇게 길을 미리 쓰는 아주 예쁘다. 저기를 보세요. 와, 이거 예술적으로 쓸어놓으셨군요. 역시 경비 아저씨들은 이런 준비성. 여긴 정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여긴 다람쥐 어린이 공원입니다. 근데 그네밖에 없어요. 스페이스 플래닛이라고. 와우, 여기를 걸면 되겠죠? 이 길마다 이렇게 눈을 쓸어놓으신 경비 아저씨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꼭대기가 독서실이고 밑에는 헬스장이에요. 13단지 주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독서실도 한번 가봤어요. 정말 조용해요. 저는 좀 오픈된 독서실이 좋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에 3,000원이라서 갈만합니다. 그리고 여기 헬스장은 언젠가는 가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여기 GS, 이렇게 집 앞에 GS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유를 사러 이 GS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누군가 꽃을 이렇게 그려놓네요. 네, 차량이지 아웃 포스터도 있습니다. 1480원이 나옵니다. 이거는 10만원씩이고요. 펜스는 10만원이라 투자해야 합니다.
가장 싼 우유 1780원짜리를 샀습니다. 이탈리안과 코디니아입니다. 그럼 이제 좀 다른 길로 가볼까요? 여기는 이렇게 언니네 과일? 이라는 것도 있었네요. 아침부터 열심히 장사를 하시고 계시고요. 요즘은 볼 수 없는 이 전화부스, 근데 좀 꺼진 것 같습니다. 꺼진 건가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어, 되네? 되네요! 역시 아직 살아있는 공중전화입니다. 여기는 나무. 소나무. 우리 집에 있는 거랑 정말 비슷한데 느낌이 달라. 내 거는 인조 같은 그런 느낌의, 사실은 생화인,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자, 여기는 저층이 있는 동네인데, 여기는 보시면 비교적 주차장이 이렇게 널널하고 여유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들도 정말 예쁘네요. 아, 여기는 지금 나무가 잘 관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층으로 이사를 간다면 강아지를 키울 수 있겠죠? 도둑이 들 위험은 있지만 아니야, 그러지 않을 거야. 양천 경찰서도 있어서 보여가지고 정말 안심이 되죠? 안심이 될까요? 하여간. 그리고 여기 1층에 살면은 마당도 있기 때문에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여기 이 동네는 나무가 이렇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듯 합니다. 자,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기와집? 기와집은 경비 아저씨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차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평화로운 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아마 경비 아저씨가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멋진 나무들도 정말 비싼 거인데요. 근데 1층에 살면은 혹시 쥐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여기는 굉장히 방범이 안 좋네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보겠습니다. 어머,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얌성? 갬성이 느껴지는, 이렇게 눈이 와서 바닥에 눈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들도 있고요. 근데 저층의 또 단점은 그 위층으로 갈수록 안 좋은 게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장을 보면은 어떻게 올라가나요? 힘들겠죠? 그래서 저층은 1층 아니면 2층? 그 정도가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야, 새소리도 좀 들리고.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나와본 거는 오랜만인데, 좋은 것 같네요. 점점점 지나가다가 사람이랑 마주쳐가지고 옆에 베란다에 보이시는, 아니 아니, 있었던 사람이랑 마주쳤는데 너무 민망해서 그만. 여기는 큰 높은 아파트 동이라서 이렇게 차가 많습니다. 밤에는 아예 차를 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도 보이고. 예쁘죠? 그러면 이만 안녕. 눈 ASMR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제 볼까?
좋아요. 불러주세요.